안녕하십니까, 자취요리 방구땡입니다. 오늘은 마치 외국 느낌 나는 까르보나라 스타일의 크리미한 소스가 아주 매력적인 청양크림 만두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스타트. 먼저 냉동만두를 준비해 줍니다. 만두는 고향 생각나는 거나 쓰리곱 만두나 원하시는 걸 골라오시면 됩니다. 개수는 먹을 만큼 넉넉히 준비해 줍니다. 저는 막 8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두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요리 절반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크림만두에 크림맛을 내기 위해 이 조그만한 우유 200ml도 준비해 줍니다. 이제 계란 하나를 톡 까서 껍질을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서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시켜줍니다. 이렇게 껍질이 들어갔을 때는 숟가락으로 꺼져내주시면 간단하게 껍질을 뺄 수 있습니다. 흰자는 잠깐 옆으로 빼두고 노른자에 우유를 살짝만 부어주고 노른자를 잘 풀어줍니다. 흔들흔들. 이제 팬에 식용유를 2스푼 넉넉히 둘러주고 양파 한 개를 대충 얇게 썰어서 팬에 한 줌 넣어줍니다. 그리고 양배추도 양파와 비슷한 양만 준비해주고 대충 썰어서 한번 물에 샤워시켜준 뒤에 넣어줍니다. 이제 넣은 양파와 양배추를 카라멜라이징 시켜준다 생각하고 한번 볶아줍니다. 볶아. 저희 집에 포아그라는 있는데 양배추가 없어요. 양배추가 없다면 생략하고 양파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제 양파 겉이 살짝 탄 것처럼 보이고 전체적으로 갈색빛이 띈다면 한국인의 다진마늘 한 스푼 더 넣어주고 다 같이 볶아줍니다. 볶아. 이때 다진마늘이 금방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부릉부릉 10초간 빠르게 볶아줍니다. 여기에 다진마늘만 볶아줘도 맛있는 향이 진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전화 받아라. 다진마늘도 잘 볶아졌으면 남은 우유를 다 넣어줍니다. 콸콸콸. 그리고 냉동만두도 다 넣어줍니다. 이때 입맛에 맞게 맛소금과 후추를 넣어 살짝 간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제 불을 약불로 내려주고 뚜껑을 덮고 3분간 기다려줍니다. 이러면 내부 열기로 만두가 뜨끈하게 쪄지게 됩니다. 3분 뒤 뚜껑을 열어주고 꾸덕한 느낌을 내기 위해 이런 슬라이스 치즈 한 장 넣어주고 우유와 풀어놓은 노른자도 다 넣어줍니다. 그러고 천천히 흔들어주면서 다 섞이도록 해줍니다. 섞어. 볶아놓은 야채들을 한 군데로 몰아주고 잘 익은 만두도 있어 보이게 자리를 잘 잡아줍니다. 처음에 빼둔 계란 흰자도 아까우니 야채 위로 올려주고 섞어주면서 흰자를 잘 익혀줍니다. 이제 이런 청양고추도 하나 준비해가 잘게 썰어준 뒤에 가운데 싹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있어 보이게 파슬리를 넉넉히 뿌려 마무리해줍니다. 다 됐으면 양이 많으니 팬채로 빼줍니다. 한눈에 봐도 외국 느낌 나고 꾸덕꾸덕한 소스가 군침을 싹 돌게 만들어주는 청양크림 만두가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만두를 하나 집어가 한 모보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만두를 그냥 쪄먹어도 맛있지만 이 까르보나라 느낌 나는 크리미한 소스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양파, 양배추와 같이 먹게 되면 은은한 단맛이 올라와가 더 맛이 좋습니다. 같이 타면 느끼할 수도 있는 부분을 청양고추가 딱 잡아주니 맛의 뉴발란스도 잘 맞는 환상적인 맛입니다. 자세한 레시피는 영상 설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맛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이소.